안녕하세요. 영자론 기초영문법 실전문제 초급편 제1장 문장의 구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그러면 문장이란 무엇일까요? 문장이란 여러 가지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집합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장에서 그 말하는 이 문장을 이룬다고 하는 단어들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문장의 구성 요소이거든요. 보시면 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네 가지입니다. 자, 8페이지 보시면 네 가지 정리가 돼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네 가지 주된 구성 요소가 있고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이 장에서 알아볼 문장의 형식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주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어는 문장의 주인이 되는 부분이자 주부의 알맹이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행위를 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조사로서 은, 는, 이, 가와 함께 쓰입니다. 예문 보시면 미히 life, math. 미히는, 자, 는이 붙죠. 미히는 like, 좋아한다, math, 수학을. 자,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미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는 미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동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여기서 동자는 움직일 동자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세요. 그런데 이 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동작동사와 상태동사가 그것인데요. 동작동사는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크게 혼동되지 않으실 거예요. 예를 보시면 run, 달리고, play, 놀고, walk, 걷고, fly, 날고, cry, 울고, ask, 묻고, eat,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를 나타내고요. 그런데 상태동사는 상태, 다시 말씀드려서 입장, 처지, 형평 등을 나타내는 동사세요. 그래서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동사일까 혼동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마음의 움직임이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면은 그렇게 혼동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예를 볼게요. love, 사랑한다, think, 생각한다, like, 좋아한다, miss, 그리워한다, hate,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래서 상태 동사 또한 동사에 속한다. 자, 이렇게 동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목적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어는 행위의 대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행위의 주체는 누구였죠? 행위의 주체를 가리키는 말은? 그렇죠, 주어였습니다. 그러면 행위의 대상이 가리키는 말은 목적어. 자, 이것은 한국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때 조사로 을, 를, 에게의 조사가 붙고요. 예문을 보시면 I love you,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너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목적어는 you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I가 되죠. 그래서 주어는 I라는 거.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목적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언제 나뉘어지느냐? 이 장에서 배울 문장의 형식에서 볼 텐데 사형식 문장을 쓸 때 저희가 목적어를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면 자, 주어가 하는 행위의 1차적 대상. 1차적 대상을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2차적 대상을 간접 목적어라고 한다. 자, 근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예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I give Jasmine a letter. 나는 준다. 제스민에게 편지를. 자, 나는 준다. 뭐를 주느냐가 1차적인 거겠죠? 뭐를 주죠? 편지를. 그렇기 때문에 편지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대상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제스민이라는. 제스민에게 편지를 줬어요. 그러면 2차적 대상, 제스민은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 구별을 해두시고요. 사형식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보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보어는 보자, 그러니까는 보태주는 말, 보충하는 말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예문 보시면 I am a student라고 써있어요. 나는 이다. 자, 나는 이다. 동사만으로 설명이 부족하죠? 나는 뭐라고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보어. 그 뭐가 들어갔죠?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내가 누군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a student는 보어라는 거. 그런데 보어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주격보어와 목적격보어가 그것이거든요. 주격보어는 말 그대로 주, 주어가 누구인지 보충해주는 말. 목적격보어는 목적어, 즉 목적어가 어떠한지 설명해주는
보어는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예문 보시면 I'm a student 아까 봤던 문장이죠. 내가 누군지 주어 I가 누군지 보충해주는 보어이기 때문에 주격 보어 a student가 그리고 I think him a fool 나는 생각한다 그를 그가 바보라고 목적어 그가 him이 어떠한지 보충해주고 있죠. a fool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 fool은 목적격 보어가 된다. 자 이렇게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구성 요소에 따라서 지금 알아볼 문장의 형식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문장의 형식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보시면 자 1형식에서 이렇게 5형식으로 갈수록 좀 더 복잡해지세요. 보시면 자 1형식 볼게요. 주어, 동사 딱 기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적어가 없고요. 보어가 없어요. 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빠뜨렸는데 자, 문장의 형식을 그럼 이루는 결정하는 기본 요소는 무엇이냐? 목적어가 있느냐? 보어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 유무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결정이 되거든요. 1형식은 둘 다 필요 없는 거.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1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형식. 주어 동사 기본으로 있고 거기에 주어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보어가 필요한 거죠. 주격 보어. 그래서 주격 보어가 더 들어가는 거. 그래서 2형식. 여기서 아직 대상은 하나세요. 그죠? 주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3형식부터 그 대상이 늘어납니다. 주어 있고 동사 있고 기본에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나요. 목적어. 목적어가 추가돼서 대상이 둘이 되기 때문에 2형식보다 조금 더 복잡한 3형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는 목적어 추가됩니다. 자, 그럼 4형식에서는 그러한 목적어가 두 개가 더 늘어나요. 두 개가 늘어나요. 그래서 주어 동사에다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해서 목적어 두 개로 이루어진 것이 4형식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 5형식은 가장 복잡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주어 동사에다가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목적격 보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까지. 그러면 목적어도 필요하고 보어도 필요한 가장 복잡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5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동사의 명칭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자, 보시면 완전, 불완전,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나눠지세요. 이건 어떻게 나눠지냐면 자, 제가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보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형식이 결정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세요. 자, 보어가 필요하면 불완전이 되는 거세요. 보어가 필요하면. 필요하면은 아직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이 되는 거세요. 자, 보어가 있는 경우 불완전, 보어가 있는 경우 불완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하게 되면 타동사가 되세요. 타율적이다 얘기를 하죠. 타동사가 되고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자동사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목적어가 없는 경우는 다 자동사, 자동사죠. 근데 목적어가 필요하면 타동사, 타동사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목적어, 보어 다 필요 없으면 완전 자동사, 목적어 없고 보어 있으면 불완전 자동사, 목적어 있고 보어 없으면 완전 타동사, 목적어 있고 보어도 있으면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동사의 명칭이 결정이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4형식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구조가 보통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누구에게 뭘 만들어주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동사는 수여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서 수여동사라고 따로 명칭을 붙여줍니다. 요점 하나만 유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문장의 형식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예문 보면은 자 1형식 볼게요. She cries in the bathroom 이라고 써있어요. 그녀는 운다. 욕실에서. 자, 또 유의할 점. 문장의 형식을 결정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만 보면 되세요. 그 이외에 수식하는 어구라든지 부사구라든지 뭐 그 외에 부사,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은 문장의 형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 뭔가 길지만 주어 동사만 있기 때문에 1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형식도 마찬가지로 I am happy, 나는 이다, 행복한,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happy가 들어간 주격 보어. 그래서 이 문장은 2형식이 되는 거죠. 자, 3형식 마찬가지예요. I always. Always는 빈도부사라서 빼주시고요. 자, 필요한 거는 자, 주어. 자, 동사 뒤로 갑니다. 죄송해요. 주어. 그 다음에 always는 빼주시고 love. 동사. 그 다음에 her. 목적어. 해서 3형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4형식은 보시면 She gives me a letter. 나는 준다. 그녀는 준다 나에게 편지를 해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오형식은 보시면 I made him happy. 나는 만들었다. 주어 동사 있고 목적어 him 그를 만들었다. 어떻게 그를 행복하게. 그래서 happy는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가 있는 오형식. 이렇게 1, 2, 3, 4, 5 형식을 예문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문장의 형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형식 동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형식은 뭐였죠?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주격 보어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주어에 무엇을 어떻게 나타내 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눠집니다. 자,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지각 동사, 그 다음에 looks him appear.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그러니까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뭐 한 상태이다 라고 주로 해석이 되고요. 대표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비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keep, stay, remain, hold 등도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에 속한다는 거. 요것쯤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 he keeps quiet. 그는 조용한 상태이다. 그는 조용하다. 원래 조용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대표적인 비동사를 사용해서 he is quiet 라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be, keep, stay, remain, hold 등이 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고요. 두 번째,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변화를 나타내는 거. 말 그대로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동사는 become이 됩니다. 뭐뭐 하게 되다. 그죠? 그래서 예문 보시면 she became tired. 그녀는 피곤해졌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이외에 get, grow, turn, go. come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러한 동사들도 뭐뭐 하게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he goes mad. 그는 화가 났다. 그는 화가 나게 갔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기서 goes는 뭐뭐 하게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 구별해서 이제 생각해 두시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는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의미 때문에, 왜냐하면 보세요. look, smell, taste, sound, feel 다섯 가지 열거하고 있는데요. 의미를 보시면 뭐뭐 하게 보인다, 뭐뭐 하게 냄새가 나다, 뭐뭐 하게 맛이 나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뭐뭐 하게 부사랑 같이 쓰일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사가 아니라 항상 형용사로 쓰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가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각동사는 오감을 나타내는 동사로 보고, 듣고, 느끼는 등의 감각을 나타내는데 항상 형용사랑 같이 쓰인다는 거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예문을 하나 볼게요. It looks bad. 나쁘게 보인다. 나빠 보인다. 자, bad. 형용사 써있죠? 나쁘게 라고 해서 It looks badly 하면 안 되세요. 요거 항상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뭐 뭔가 문법을 배울 때도 한 구절 정도를 대표적으로 자기가 딱 기억할 수 있는 걸로 외워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It looks bad 한 문장 외워두면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아, looks 다음에 bad 형용사였지? 하고 대입을 해서 풀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구절 정도는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네 번째 look, seem, appear. 이 같은 경우는 뭐뭐하게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 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 He looks tired. 그는 피곤해 보인다, 피곤한 것 같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는 본다, 피곤함을 그런 게 아니세요. 그래서 look이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he appears all. 여기서 appear도 마찬가지로 뭐뭐하게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 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는 늙은 것 같다, 늙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알아본 이 네 가지 것들은 다 주어의 상태가 어떠한지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형식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가지 구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동사는 뭐죠? 제가 뭐라 그랬죠? 목적어가 필요할 때 그때 타동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지금 나와 있는 다섯 가지 동사들이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라고 불리느냐? 왜냐면요, 의미를 보시면 뭐뭐에 참석하다, 뭐뭐에 도착하다, 뭐뭐와 닮다, 뭐뭐에서 살아남다, 뭐뭐에 관해 논의하다 이런 의미들 때문에 전치사랑 같이 쓰일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치사 없이 그냥 바로 목적어가 온다라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예문 하나 정도 외워두시면 다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
attend 다음에 전치사 없었는데 바로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 하나 정도는 외워두세요. 자, attend, 뭐뭐에 참석하다, 하지만 전치사 to 필요 없습니다. 그냥 he attended the meeting. 이런 식으로 문장 써주면 되고요. 특히 reach 같은 경우에 뭐뭐에 도착하다라는 의미인데, 뭐뭐에 도착하다라는 의미, 다른 것들도 있죠? get to, arrive at, arrive in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reach도 전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reach는 좀 예외적으로. reach는 그냥 타동사. She reached her school.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resemble. 뭐뭐와 닮다. 아버지와 닮다라고 해서 with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with 없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닮았다라고 아예 외워두시는 게 낫겠네요. You resembled 전치사 없이 your father입니다. 자, survived 마찬가지고요. discussed도 뭐뭐에 관해라고 해서 about 쓰지 않습니다. 그냥 뭐뭐를 논의했다. 그래서 we discussed the project라고 문장 하나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사형식이 뭐고 삼형식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식은 뭐였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었죠? 그러면 삼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였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가 한개 빠지게 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빠지는 건 아니고요. 위치를 바꾸어주고 그리고 전치사 하나를 넣어줌으로써 이제 사형식이 삼형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볼 텐데요. 자, 봅시다. 사형식 예문이 있죠? He gives me money. 그는 주었다. 나에게 돈을. 자, 여기서 1차적 대상은 누굽니까? 돈을 준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빼줘서 그냥 목적어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는 주었다. 돈을. 이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me는 어떻게 될까요? me는 뒤로 빼줍니다. 의미는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라고 해서 to me라는 부사구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he gave money to me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삼형식 문장이 이런 식으로 해서 cross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plus 전치사 하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아유, 죄송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 전환할 때, 그러니까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전환을 할 때,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전치사가 있으세요. 뭐냐면, 자, to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for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of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of가 필요한 경우는 ask, inquire 이렇게 두개 외워두시고요, for가 필요한 경우는 make, buy, cook, get, find, leave가 있는데, for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의미가 있죠? 무엇을 위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입을 해서 의미가 성립이 되면 아, 이거는 for가 필요한 동사였다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make for you, 너를 위해 만들어주다. buy for you, 너를 위해 사주다. cook for you, 너를 위해 요리해주다. 이런 식으로 의미 전달이 되는 거죠. 자, to는 대부분의 경우가 to를 쓰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자, to를 뭐뭐에게라고 해석을 해서 연결을 했을 때 의미 전달이 되면은 to가 되는 거예요. 볼게요. give to you, 너에게 주다. teach to you, 너에게 가르쳐 주다. take to you, 너에게 가져다 주다. bring right to you, 너에게 써주다. tell to you, 너에게 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지금 나와 있는 예 같은 경우들은 to랑 for를 이제 to는 뭐뭐에게, for는 누구를 위해라고 해서 의미 전달이 보통 되는 경우인데 나중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시면서 좀더 많은 동사들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따로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전환, 크로스하고 플러스 전치사 기억해야 되고 또 전환할 때 동사의 종류에 따른 전치사 to, for, of 각각 외워두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지금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원 종합 문제 풀면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